귀신이나 요괴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무서움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당연히 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예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요괴가 있다는 것이죠. 이누가미, 일본어로 개를 뜻하는 이누와 신을 뜻하는 카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견신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개이나 얼굴을 제외한 몸은 인간의 형태로 이족보행을 하는 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중국의 산해경에 나오는 하늘개라는 신수에서 기원되어 일본으로 전승된 요괴 중에 하나입니다. 이누가미는 주로 서일본 등지에 알려진 요괴로 몇몇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누가미에 대한 이야기가 뿌리 깊게 전승되고 있죠. 사람들이 이누가미를 만들어낸 방법은 저주술이었습니다. 바로 동물을 이용한 양밥이죠. 고양이, 여우 등의 동물을 이용하는 양밥도 많지만 다른 동물보다 개를 사용한 양밥이 가장 악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누가미는 자기를 모시는 사람, 즉 술자의 명령만 따른다고 하죠. 만약에 술자가 죽는다고 해도 생전에 술자가 내린 명령만을 따르며 영원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누가미는 목의 혈통으로 계승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누가미에게 홀린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유 없이 고열이 나는 등 무의식적으로 히스테리적이거나 정신병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누가미에게 빙이 되어 죽은 사람은 몸 어딘가에 개의 이빨 자국이 있다고도 하죠.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가문이 대대로 이누가미를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가문의 사람들을 이누가미 신관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누가미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누가미 신관을 초대하여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고 하죠. 고치현에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몹시 미워하여 원수를 갚기 위해 애견의 시신 땅을 묻고 머리만 밖에 두고 간청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개를 이용해서 저주를 하면 죽은 개의 영혼이 이누가미가 되어 주인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누가미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주면 오히려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도 하죠. 전설에 따르면 이누가미 신간이나 이누가미 혈통의 가족 구성원만이 물려받는 이누가미를 볼 수 있으며 이누가미의 수는 항상 가족의 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집안의 순수 혈통이 아닌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개가 아이를 물어서 죽여버린다는 전설이 있죠. 에도 시대의 화가인 토리야마 세키엔의 화도 백이야잉에서는 이누가미는 시라치고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시라치고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요괴인데 이누가미를 섬기고 있다고 하죠. 전설에는 개에게 물려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영혼이 시라치고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누가미 신관 집안의 순수 혈통이 아닌 아이가 개에게 물려 죽은 뒤 시라치고로 변하여 이누가미를 숭배하고 모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누가미를 씌우는 것에 헤이안 시대의 금지령이 내리는 사술이었습니다. 이누가미뿐만 아니라 무고, 고독, 동물을 사용하는 주술 및 저주 행위가 모두 함께 금지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민간에는 비밀리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저주술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오이타현에서는 무당이 개의 목을 베고 썩은 목에 있던 구더기를 건조시켜 이를 견신이라 칭하여 판매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고마워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이누가미 저주를 하는 방법 중 가장 유명한 방법은 개를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은 뒤 개를 굶기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베고 이것을 구워서 뼈째로 그릇에 담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저주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연매를 만드는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개를 죽인 뒤 개의 시체나 목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갈림길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를 걸어 다닐수록 개의 영혼이 더욱 원한을 품어서 저주의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죠. 그 위에는 사나운 개를 여러 마리 싸움을 붙여 싸워 이긴 한 마리에게 물고기를 주고 그 머리를 잘라 남은 물고기를 먹이는 고독한 비슷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특징, 동물의 영혼을 사역하는 저주로 매우 강하고 무서웠다고 하죠. 실제로 저주를 집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주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효과는 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가 라는 개의 증오의 정도에 의해 변화를 하죠. 시간에 의해 축적된 증오, 즉 원념이 저주를 강력함에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누가미는 원한 그 자체라서 인간을 증오하고 인간을 저주하는 욕구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누가미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저주이고 간단하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저주,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저주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누가미의 저주술은 비인도적이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 자체를 한 후에도 양심의 가책에 힘들어하고 자신도 그 저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죠. 이누가미의 저주술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강력함입니다. 비인간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저주의 효과는 다른 주술과 비교가 되지 않죠. 개의 목을 땅에 묻는 것만으로도 그 위를 통과한 사람 전원에게 무작위로 강제적으로 저주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까지 동시에 저주해버리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이누가미를 사역하고 이누가미를 사용하는 행위는 앞서 소개했듯이 매우 잔혹한 방법이며 그 때문에 저주술을 하고 나면 원한이나
원망을 몸에 머금게 되죠. 이누가미 신간 중에는 이누가미의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누가미를 빙의시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까지 그 저주를 받은 행위나 의한 죄의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시쿠쿠 지방에는 혼인을 할 때 서로의 핏줄이 혈연의 이누가미 신간이 없는지 확인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상 중에 이누가미 신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혼이 파탄난 경우가 있다고 하죠. 저주 말고도 이누가미의 기원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장수 미나모토모 요리마사가 죽인 누에라는 요괴의 시체가 네 개로 갈라져 각지에 흩어져 이누가미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진원종의 창시자인 홍법대사가 멧돼지를 쫓기 위해 그린 개 그림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있죠. 또 겐노 신쇼가 구미호 살생 속에 재앙을 막기 위해 돌을 나눌 때 곤마원에 날아온 파편이 여우 요괴인 오사키가 되고, 시코쿠로 날아온 파편이 개 요괴인 이누가미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누가미는 요괴인지 귀신인지 단정짓기가 어렵고, 민담이나 전설 속에도 그 경계가 불분명하죠. 에도시대 등 그려진 그림 등 출처는 대부분 이누가미는 요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누가미가 사람을 빙의시켰다는 것을 보면 유령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는 악령이나 음양사가 부리던 식신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양사의 식신에 이누가미가 들어간다거나 음양사가 이누가미를 부렸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이누가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던 것이 음양사였다고 합니다. 혹시 몸에 갑자기 개이 물린 것 같은 상처나 멍이 생겼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찾아온 누군가의 원한이나 질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